자, 오늘의 주제는 2023년 3분기 PC 부품 전체 가격 동향입니다. 그거 얼마 전에 기사를 올라간 거 아닌가요? 예, 제가 이미 이렇게 분석 기사를 올린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나와에서 제가 올리는 분석 기사는 다나와에 접속하는 분들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전파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보면서요 영상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추가로 기사에서 제가 못 다했던 내용들이 있다면 찾아보거나 아니면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날먹이라는 건가? 날먹보다는 원소스 멀티 유저라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아무튼 기사를 들어가 봅시다. 자, 타이틀은요 SSD 가격 동향 초비상! 그리고 메인보드는 많이 싸졌다 라는 제목입니다. 요약 글은 제가 생략하고요 바로 인텔 CPU부터 봅시다. 자, 인텔은요 14세대 출시일까지 숨 참는다 흡! 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죠. PD님 숨 참는다는 게 뭘까요? 존버죠. 올해 3분기 인텔은요 한마디로요 존버한 거야. 가격 변동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14세대 나올까지 가격 그냥 딱 거기 가만히 두십시오 이렇게 관리한 느낌이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표를 봐도 대부분 0에서 2%대의 평균 단가 변동. 보통 어떤 제품이 세대 교체를 할 때에는요 구형 제품들의 가격이 막 하고 떨어질 것 같죠. 자동차는 풀체인지 나오면은 예전 버전 막판 생산 물량은 막 할인 엄청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PC 부품은 보시다시피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방금 보신 그래프처럼 딱 숨 참고 가격을 고정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거꾸로 오히려 구형 제품들 가격이 살짝 오를 때도 있어요. 세기 말에 지금까지 팔던 거랑 새 거랑 가격 비슷하게 맞추려고 뭐 그쵸? 신제품이 나왔는데 구형 재고 제품들이 재고들이 한다고 가격을 엄청 할인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제품이 안 팔려요. 그쵸. 그리고 팔려고 안 팔리고 떠나가지고 예전 제품이 너무 싸버리면은 새로 나오는 신제품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품이 출시하자마자 부정적인 이미지를 딱 가지고 가게 되는 거니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구형 제품들의 가격을 지금 이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딱 잡아주면 세대 교체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판까지 가격을 꽉 잡아두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뭐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13세대는 보면요 아마 14세대가 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후 떨어질 거예요. 지금은 변함이 없지만 14세대 곧 나올 거니까 나오면은 아마 떨어질 거다. 대피셜이긴 한데 보통 그래 왔어요. 인텔 CPU는 세기 말에는 가격이 잘 안 내려가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뀐 다음에는 예전께 가격이 쫙쫙 내려가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세대 나오고 나서 그 타이밍을 좀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14세대가 13세대 리프레시라던데 성능이랑 가격 둘 다 별 차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13세대 재고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세대는 저렴하게 나오겠지 아마도. 그리고 다시 위로 가서 표를 보시면 유일하게 눈에 띄는 건 12100인데요 얘는 평균 단가가 10% 올랐습니다. 근데 얘는 12세대야 지금 13세대가 현역이고 이제 14세대 나온다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12세대니까 갈 때가 됐죠? 이거는 진작에 단종했었어야 돼. 이거 판다고 13세대 i3는 방치했잖아. 비싼 가격으로 그냥 방치를 해버렸다고. 그래서 13세대 i3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안 팔렸어요. 역대 i3 중에 제일 안 팔렸어.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14세대가 나오잖아요. 14세대 i3도 나올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얘가 13100이 지금의 12100 정도로 저렴해질 수도 있겠죠. 나는 그러면 좋을 것 같아. 14세대 i3는 또 신제품이라고 비싸게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괜찮아요. 14세대에는 마음껏 비싸게 팔아도 돼. 마음껏 비싸게 팔아. 추라이. 적어도 13세대 i3라도 확 싸게 팔아주시면 연하 소비자들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올해 3분기 AMD CPU는요 물 들어올 때 노졌자라고 제가 적어놨죠.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더 착한 가격으로 우위에 서보겠다 약간 요런 기조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봐봐요 10만원대 가성비 CPU 영역에서요 5600G, 5600N가 점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가격을 더 착하게 세팅하고 있죠. 3분기 내려갔잖아요. 환율이 비싼데도 가격은 더 싸죠.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AM5 보급형으로는 7500F를 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가격도 계속 싸지고 있고 국내 물량도 많이 들여온 것 같거든요. 재고가 딸린다는 말을 내가 못 들어본 것 같아. 5600이랑 비교를 하면요 의외로 성능 차이도 좀 있어요. 그래서 5600이랑 7500F랑 둘 중 뭘로 사야 돼? 라고 했을 때 본인이 컴퓨터를 맞추는데 그래픽카드를 한 40만원 넘는 걸로 할 거다 그러신 분은 7500F 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잠재력이 좀 더 좋으니까. 그리고 게임 쿠폰 증정 이벤트가 그동안 했는데 이제 곧 끝날 때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제 쿠폰 이벤트가 끝나면은 가격이 약간 더 내려줄 가능성도 있죠. 쿠폰이 없는 대신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7800X3D 얘는 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포지셔닝을 얘는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해리케인급 미친
헤리케인 아시는구나. 인텔 13700K보다 약간 비싼 정도로 바짝 붙여놨는데 게임 성능을 원하면 날 골라 요런 느낌으로 팔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작업까지 다 하고 싶어? 그러면 13900 가시던가. 근데 13900은 좀 비쌀걸? 요런 느낌으로 하고 있으니까 작업 그런 건 모르겠고 게임으로 끝장을 보고 싶다면? 그런 용도로는 딱히 대안이 안 보이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7950이랑 7950X3D 얘네는 잘 안 팔려가지고 약간씩 호가를 내린 것 같고 7900X는 그래프를 보면은 얘만 가격이 확 뛰었잖아요? 재고가 없어가지고 호가가 뛴 거라고 합니다. AMD CPU가 종종 재고 없다고 이렇게 팍 가격이 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별로야.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팍 튄 거는 구매하지 마시고 정상화 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인텔이나 AMD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램. 램은 제가 최근에 램 특별편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얘기할게요. 가격은 올해 8월이 역사적인 저점이었고요. 그 뒤로 약간 올랐습니다. 삼성,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얘네들이 올해 초부터 계속 우리 생산량 줄일 거다, 우리 재고가 너무 많아요 라고 했었고 감산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악성 재고가 이제 좀 빠졌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올랐는데 한번 팍 치고 올랐다가 더 오르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다행이죠. 계속 팍팍 치고 올라가면 어쩌나 걱정을 좀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직은 좀 싸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램 특별편 영상이나 가격 동향 기사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요. 램 값이 오를 만한 조건이 갖춰졌다, 이거는 팩트니까 맞다고 치자고.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오르다가 멈춰버린 거는 왜일까? 그들도 아는 거죠. 지금은 쫙쫙 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불경기에다가 수요도 좀 얼어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가격을 유지해주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D램은 생산량 다시 늘릴 거야 하는 루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램값은 가능하다면 이대로 쭉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기도해봅니다. 우리 재용이 형님 아직 불경기잖아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가격을 올리더라도 소태 개구리 삶아 죽이는 것처럼 천천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 천천히 한 달에 한 500원 정도로.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램도 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얘는 오버클럭 잠재력 안정성 좋은 거 알겠어. 근데 가격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추천하기가 좀 그래. 하이닉스 모듈을 사용한 방열판 달리고 간지나는 튜닝 램도 있어요. 이 벌크 은박지? 아, 얘는 은박지는 아니지. 깎에 넣어서 주더라. 아무튼 은박지급 벌크 램이랑 간지나는 튜닝 램이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거나 어떨 때는 이 하이닉스 벌크 램이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A다이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M다이나 다른 회사 모듈 들어간 중상급 튜닝램이 가격 대비 만족도 면에서 좋은 것 같아요. 플레어 이런 거. 플레어? 좀 아시는군. 그렇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하이닉스 램이 엄청 좋다고 말은 많이 나오죠. 근데 막상 점유율은 5%밖에 안 됩니다.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을 좀 많이 내리면 엄청 잘 팔 것 같은데 결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이닉스 램이 제가 악감정이 있으면 그냥 까고 끝냈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아쉬워서 해보는 얘기입니다. 훨씬 많이 팔아서 소비자분들이 이 좋은 하이닉스 램을 더 누리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팔아서 돈 더 벌면 좋지 않겠어요? 메인보드는요, 인텔 쪽은 언급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인텔 메인보드는 개별 제품들의 가격 변동은 가끔 요 특가하는 거 빼면 변한 게 없고요. 전체 평균으로는 H610 보드랑 H B760 이 두 개가 평균 단가가 조금 내려가게 나왔죠. 한 4% 정도씩 내려가는데 이게 왜 내려갔냐면 H610, B760 중에서도 더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싼 거가 더 많이 팔리면 이렇게 통계에서는 평균 단가가 내려간 걸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대기 말이라서 사람들이 다음 세대가 잘 나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나오는지 대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고급형은 잘 안 사게 되죠. CPU도 그렇고 메인보드도 그렇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14세대 나오고 나면 양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AMD 메인보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밀려요. 왼쪽으로 밀리죠. 그렇지. 그래프가 왼쪽으로 밀린다는 건 가격이 싸졌다는 거다. 저가형이 많이 팔려서 평균 단가가 내려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각각의 메인보드 제품들의 가격이 꽤 떨어진 게 많습니다. 특히 B650 보세요. 와, 이거 마이너스 16%. 야, 끝내주죠. 자, 올해 상반기에요. B650 생각하면요, 그때는 평균 단가가요 30만 원 넘기도 했거든요. B650 메인보드는 30 찍고 시작했거든. 이게 뭐 회상급 보드도 아니고 중급 나부랭이 보드 10셋에 좀 쓸만한 거는 30 훨씬 넘게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되나? 자, 피디님 예전에 B450 메인보드가 있었는데요 걔네가 평균 단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한 15만원? 12만원 13만원쯤 했어요. 더 쌌어. 자, 그 다음 거 B550은? 20만원? 얘도 그거보다 좀 더 쌌어. 한 16만원 17만원 했습니다. 근데 B650은 갑자기 30만원? 35만원? 그 돈 주고 사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200원 넘게 오른 거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 내내 AMD 메인보드 가지고 욕을 계속 했다고. 와, 이거 비싸게 가격을 매기 메인보드 제조사랑 쓸데없는 스펙 넣어가지고 가격 올라가게 만든 AMD랑 둘 다 각성해야 된다. 지금 뭐 어쩌라고? 중급 메인보드 30만원, 35만원을 팔아보라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팔아? 이러면서 제가 일관되게 화를 냈는데요.
가격이 이만큼 내려갔으니까 이제는 제가 화낼 필요가 없죠. 지금 달러 환율이 1340에서 5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요. 예전보다 한 15% 오른 거거든요. 만약 환율이 예전에 B450, B550 할 때처럼 1200원 막 이랬다면은 B690 메인보드가 20만원대 이제 극초반이니까 이 정도라면 납득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물론 지금보다 더 저렴해지면 당연히 더 좋겠고요. 그리고 애초에 보드 가격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비싸게 잡지 말았으면 더 좋았겠죠. 글카가 평균 단가가 확 올라가지고 또 같이 올려보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진짜 잘못해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명분이 없잖아. 만약에 메인보드만 여러분이 딱 바꿨는데 게임 프레임이 두 배가 올라가 그러면 인정이지. 그럼 메인보드가 두 배로 올라도 인정이라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자 이번엔 그래픽카드입니다. 엔비디아 지포스 글카는 3분기에 나름 힘을 좀 써준 것 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RTX 4090이 워낙 비싸가지고 막대기가 크다 보니까 다른 애들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티가 안 나긴 하지만 유심히 보면은요 약간씩 왼쪽으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애들이 왼쪽으로 가네요. 그쵸. GTX 16 시리즈랑 RTX 30 시리즈 오래된 재고들이면서 동시에 지포스 글카의 입문형 보급형인 애들이 평균 단가가 조금씩 내려갔어요. 한 5% 정도 내려갔고 물론 제품마다 어떤 거는 재고 다 떨어져가지고 가격 올라간 놈도 있고 어떤 놈은 가격 안 변한 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야 내가 사려고 했던 건 뭐 가격 안 변했는데 라고 하시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각각의 제품들도 가격이 약간씩 내려갔다는 거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칭찬해줘야겠죠. 아니 이 엄청 오래된 구닥다리들 이제서야 가격 내리냐? 라고 화내시는 거는 그건 나도 공감이에요. 100% 공감. 근데 안 내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리는 게 낫잖아요. 제가 가격 정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환율도 비싼데 가격을 이렇게 내렸다는 거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거니까 그건 따가운 편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RTX 40 시리즈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요. 특히 비싼 애들은 더 그렇죠. 근데 이제 얘네 중에서도 RTX 4060, 4060 Ti 요것들은 마이너스 3%씩 평균 단가가 내려가네요. 이 제품들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물론 잘 팔리긴 해요. 라데온에 비하면 넘사벽으로 잘 팔리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얘네들이 좀 덜 팔린다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씩 조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에피셜입니다. 밑에 라데온은요 무형 재고들은 가성비를 제법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게임 쿠폰 두 개나 증정하는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도 제품 가격이 제자리를 지키거나 더 싸졌다는 게 있다는 거는 제법 잘한 거죠. RX 6500, XT, 6600, 6700, XT 얘들이 가성비가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가격 면에서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7900 XT, 7900 XTX야. 얘네들은 국내 가격이 너무 비싸. 환율에 플러스 생각하면 이 가격 대충 맞긴 맞는데 뭔가 정이 안 가는. 그렇죠. 유에그 같은 데에서는 가끔 이제 7900 XTX가 핫딜로 한 800달러 대도 나오거든요. 부가세 생각해도 한 120, 130 정도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특가가 이 정도로 터져야 맞는 건데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좀 기대하기가 힘든 게 이 제품들은 우리나라에 재고를 워낙 조금씩 들여오기 때문에 재고 부담이 없어요. 업체들이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려가지고 재고를 팔아치우자 이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7800XT랑 7700XT 얘네는요 처음에 출시할 때는 국내 가격이 이게 뭐냐, 7700XT는 약간 쩌리 라인이라 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물론 7700XT가 쩌리 라인이라는 거는 지금도 변함없긴 합니다만 제 생각은 아무튼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이라고 하면 이 표에는 안 나오는 10월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10월 이후에는 7800XT가요 70만원 초반대에도 상시가가 걸려있고 특가 행사가 나오면 60만원대에도 확보할 때가 있죠. 60만원대에 7800XT를 잡으면 가성비가 꽤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7700XT는 가격대가 아직은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예산이 50에서 60 사이에 한정된 분들은 7700XT가 4060Ti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얘는 이제 돈을 좀만 더 버티면 성능이 훨씬 좋은 7800XT가 위에 있으니까 그 돈 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든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SSD입니다. SSD는 비상입니다. 초비상! 제가 가격대는 분석해서요 이 표 윗부분을 빨간색으로 색칠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빨간색 칠했어요. 보시는 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라고. 근데 표를 보면 평균 가격은 엄청 내려간 걸로 나오는데요 왜 비상이에요? 7월이랑 비교하면 9월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엄청 내려간 걸로 나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8월에서 9월로 넘어갈 때입니다. 7월이랑 8월은요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램도 8월이 역사적 저점이었는데 SSD도 8월이 역사적 저점이었어. 9월로 넘어갈 때 가격이 거의 안 바뀌네요. 맞아요. SSD가요 1년 넘게 아니 2년도 훨씬 넘었지 한참 동안 쭉 가격이 내려왔는데 이 가격이 내려가는 게 멈춰버린 거예요. 또 내려갈지 아니면 올라갈지 가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랜드플래시 제조사 마음이긴 한데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인다. 제조사들이 1년 넘게 랜드플래시 감산을 계속 해왔고 D램보다 랜드 감산을 더 집중적으로 했죠. 왜냐면 랜드플래시를 엄청 생산했었기 때문에 보시는 기사에는 없지만 10월 들어서 가격이 약간 오르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동안 SSD가 저렴하게 많이 보급이 되어가지고 수요가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겠고 그리고 무턱대고 올리는 거는 다시 재고 쌓겠다는 말이거든요. 그건 또 곤란하잖아 걔네 입장에서도. 기회가 왔다고 확 올리
올리지 말고 소비자들이 앞으로 노후 잘해봐도 느끼는 가격대에서 가격이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분들은요 골프도 있고 빅스마일데이도 있고 그랜드 11절 이런 재고떨이 행사가 조만간 있을 텐데 그때 저렴하게 나오는 거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드는요 요즘은 백업용으로 용도가 바뀌는 추세니까 뭐 크게 언급할 건 없는데 8테라 평균 단가가 3분기에 많이 하락한 게 보이죠. 그게 특이점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8테라가 전체적으로 싸진 게 아니고요 원래 판매량이 엄청 적어요. 표본 자체가 적어. 그리고 다른 8테라 제품들은 이번에 거의 안 팔렸고 12에서 14만원 사이에 팔리던 그 8테라 직구 제품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번에 좀 팔려가지고 통계가 저렇게 확 내려간 걸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3년 3분기 PC 주요 부품들의 가격 동향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PC 본체나 부품 구매 타이밍을 잡으실 때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 부품은 내가 지금 사야겠는데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나와에도 늘 가격 동향 분석 글을 올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누르셔갖고 가격 동향 기사도 재밌게 추가를 해주시고 유튜브 다나와 채널도 구독해주세요. 저는 다나와 덕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